있지. 오늘 아침 반찬은 달기 고이 품어뒀던 알짜배기 유정란. 아, 둘, 셋, 네, 오. 야, 다가 미안하다. 어우, 뜨끈뜨끈하는 거야. 시골에서는 남들보다 부지런히 빨리 움직여야 좋은 먹거리를 차지할 수 있죠. 이게 바로 그 귀하다는 자연산 미나리. 여기서만 자라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저밖에 모릅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 와이프 먹일 때만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끊어갑니다. 처음엔 다 똑같아 보이던 식물이 2002년 만에 상원 씨 눈에 구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의 요리는 깔끔한 맛을 좋아하는 아내 입맛에 맞춘 샐러드. 응? 집 앞 작은 텃밭에 키워둔 채소들과 아침에 손수 채취해온 채소들까지 아내가 좋아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. 자연 그대로 맛이네. 갓 낳은 유정란으로 만든 부침도 아내의 토스트 속으로 들어갑니다. 죄다 화란 씨의 입맛에 딱 맞는 요리. 상원 씨는 사골국에 김치가 끝입니다. 상큼하고 신선하다. 그 다 지금 이게 신안경에서 나 다 우리 채취해 온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나는 항상 이 마음 변치 않길.